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먼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저와 은총 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올드 브로드 인디버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 시간 때도 말씀을 네? 드렸지만 테크놀로지의 싸움은 끝났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제가 리뷰할 때 종종 음악적인 이야기 외에도 다른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데 확실히 요즘은 뭐 패션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그냥 경계를 넘나, 그러니까 경계를 그냥 부셔버린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남자가 꼭 입어야 되는 옷, 여자가 입어야 되는 뭐 젠더 패션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또 다시 뭐 복고로 갔다가 뭐, 그러니까 뭐 이제는 이게 뭐가 트렌드라고 할 것 없을 그쵸. 정도로 정말 패션계부터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펙터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테크놀로지 싸움이 아니다. 너네들 어차피 좋은 소프트웨어 다 깔고 있고 다 하지 않느냐. 너네들 어차피 뭐 좋은 사운드 지금 없어? 아니잖아. 너네들 돈만 주면 인터넷 다 다운받을 수 있고 저기 널리고 널린 게 좋은 이펙터인데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너네들한테 그냥 예술적 영감을 줄게. 그냥 써봐. 약간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입니다. 너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코러스는 위상계 페달 중 기타 연주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노이즈 메이커 페달입니다. OB&E의 리플렉터 코러스 V3는 세 가지 모듈레이션이 탑재된 밀도 있는 코러스 페달이다. 라고 하고 세 가지네요. 코러스, 플랜저, 비브라토의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레이트와 뎁스 노브, 이펙팅의 강도를 조절하는 믹스 노브, 그리고 모듈레이션 강도를 조절하는 모듈레이트 노브의 링클, 워시드, 미러 세 가지 노브를 이용해 다양한 뉘앙스의 위상계 이펙팅을 경험할 수 있는 네. 페달입니다. 외부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마련되어 있어 더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네. 하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웃풋,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하는 잭을 제공합니다. 레이트, 코러스 또는 필터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뎁스, 코러스의 깊이를 제어합니다. 믹스, 드라이 신호와 효과 신호의 밸런스를 컨트롤합니다. 모듈레이트, 각 모드마다 역할이 변경되는 컨트롤 노브입니다. 모드, 링클, 워시드, 미러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링클 모드는 깊은 코러스와 센터 음성의 피치 시프트를 조합한 효과로, 모듈레이트 노브는 피치 시프트 옥타브를 컨트롤한다 라고 하네요. 워시 모드는 클래식 코러스의 리버브를 혼합한 모드라고 합니다. 네. 미러 모드는 헤비 코러스 스위프 필터를 조합한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 이 굉장히 다양한 네. 위상계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저희가 이제 공간계 페달들을 쭉 다뤄보다가 위상계로 넘어왔는데 또 이런 페달의 퀄리티는 어떨지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클릭 사운드 네.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링클로 되어 있네요. 네. 굉장히 과하게 걸렸죠? 이건 뭐 그냥 울고 있네요. 지금 일단 기본 12시인데 약간 좀 과하긴 한 것 네. 같아요. 약간 이 피치 시프팅이 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 뎁스와 레이트를 조금 네. 줄임으로써 그렇죠. 좀 더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한번 그렇죠. 뭐 이 정도는 해야 그렇죠.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아까 그 소리 못 쓴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모듈레이션 노브를 돌려볼 텐데요. 이 모드에서는 옥타브를 조절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저음이 모듈레이트를 천천히 한 번만 돌려봐 주시면 네. 제가 계속 똑같은 네. 거 쳐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가운데 딸깍하고 걸리네요. 가운데로 이렇게 딸깍하고 걸리고 12시에서 딸깍하고 걸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워시드 모드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왜 공간기가 됐지? 리버브 사운드가 그렇죠. 함께 들어가요. 얘네들이 그 공간계 하이 프리퀀시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상계의 이펙터에 리버브를 가함으로써 희한하네요. 또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건 좀 덜 걸린 것 같아요. 요건 좀 돌려 볼까요? 한번 올려볼까요? 다 12시로 네. 저 여기서 아이디어를 잠깐 얻었는데 요 세팅 상태에서 리버브 네? 다른 브랜드의 리버브를 한번 걸고요. 가능하면 프론트 픽업으로 네. 연주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믹스를 많이 줄인 상태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다뤄봤던 OBN이와 달리 위상계 이펙터를 다뤄보고 있는데 다른 공간계 이펙터라든지 다른 브랜드의 다른 계열의 이펙터들과 조합을 할 때 어떤 사운드가 연출이 될 것이다라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지고요. 네. 굉장히 다른 브랜드의 다른 계열의 이펙터들과도 굉장히 궁합이 좋다.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만드는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상계 이펙터도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 이 OBN의 철학이 여기도 녹아 있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 만나본 듯한 느낌은 있지만 굉장히 신선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OBN만의 철학이 확실히 녹아 있는 위상계 페달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요런 네. 톤을 한번 잡아보죠. 아까 네. 보니까 좀 과했었는데 줄이고 요렇게 했을 때 소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믹스 좀 더 올려보고요. 이게 뎁스 맞죠? 네. 거의 줄이면
뭐 거의 완전. 오늘 재밌는 소리가 나네요. 얘를 퍼즐을 물리면 그렇습니다. 이 뭐 은총 씨야 톤에 대해서는 워낙 독보적이긴 하지만은 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떤 이펙터랑 어떻게 물리고 어떻게 네.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운드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지지만 이 OBNE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가능성들을 많이 열어놓은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리플렉터 크로스 V3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릴게요. 예술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될게요. 왜냐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약간 여러분들께서 이제 치밀하게 짜여진 뭔가 어떤 나의 플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좀 사용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은 지금 보셨다시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같은 경우는 되게 넓고 나는 사실 리버브도 필요한데 네? 모듈레이션이 없어. 근데 내가 좀 요거를 이래저래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쓰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 안에 지금 공간계부터 해서 그쵸. 모듈이 두 개나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합리적인 또 소비가 되지 않을까 약간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체육 점수가 올랐다. 이 뭐랄까 위상계도 빠지는 수준은 아니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이 공간계가 워낙 압도적인 브랜드긴 하지만 이 굉장히 독특한 컨트롤 방식을 갖추고 있는 그 독특한 구성의 위상계 페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특히나 요즘 이 이펙터 시장에서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8, 9.0. 네. 네. 이 공간기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좀 아쉬워요. 점수를 근데,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공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간기 점수로 우리가 이 공간계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렇지 다른 브랜드의 위상계 페달과 비교했을 때 절대 꿀리지 않는 맞습니다. 멋진 사운드를 연출해 준 게 사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컨트롤 방식에 따라서 사운드가 정말 천차만별로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매장에 오셔서 기타를 물리고 사운드를 들어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